자, 남자 마스터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정규웅 선수하고 안남순 선수하고 지금 경기 들어갔고요. 8강 경기입니다. 자, 남자 경기 3판 2선, 9점 3세트 경기입니다. 자, 첫 번째 경기고요. 첫 번째 세트입니다. 자, 정규구 선수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선수고, 안남수 선수 경기 또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안남수 선수도 굉장히 그 전남 쪽에선가 굉장히 좀 유명한 선수죠. 오랜만에 대회에서 뵙네요. 자, 안남수 선수 초반에 굉장히 점수를 많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게임볼입니다. 자, 첫 세트 8대 3으로 안남수 선수 앞서가고 있고요. 자, 첫 세트는 9대 3으로 정규웅 선수가 안남 선수에게 첫 세트를 내줬어요. 자, 지금 이제 남자 경기 8강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메인 이벤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티셔츠 가지고 왔고요. 그 마스터즈 보라색 티셔츠 저희 드립니다. 점수 맞추기 할게요. 그리고 건넘 라켓, 테크닉 가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16강 아니고요. 왜냐하면 조별리그로 해서 8명으로 해서 8강으로 올라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남자 경기 16강 게임 맞습니다. 아니, 최성원 오라버니 왜 뜬금없이 가만히 계시다가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세트죠. 선생님 잠깐 휴식 좀 취하셨어요? 네네, 잘 쉬고 왔습니다. 네. 남자 마스터 16강 게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와. 게임은 안남순 선수가 이긴 네네, 건가요? 네, 9대 3으로 안남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이번에 역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벽에 붙는 공은 어렵네요. 네. 남자 마스터도 어렵네요. 누구나 다 어렵죠. 네, 벽에 붙는 샷이 어렵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샷을 칠 때 벽을 유효적절하게 이용해서 벽 쪽으로 붙이는 샷을 많이 구사하시면 네, 좋은 결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자, 두 번째 세트. 이게 9점 게임이라 정말 후루룩 가는데 두 선수 다 또 빠른 템포로 지금 계속 이어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9점 경기는 선수들이 잘 안 하죠. 네네. 근데 지금 16강부터는 9점 3세트로 진행된다고 해서 파워가 일단 여자 게임이랑 완전 다르네요. 네, 특히 또 마스터 남자 정도면 저렇게 중앙에서 높게 뜨는 샷은 사실 다시 받아치기가 쉽지 않죠. 네, 맞아요. 자, 자, 첫 세트와는 반대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시 자, 공을 좀 가지고 놀 줄 아는 정규 선수가 네. 벽에 맞는 서비스였는데 튀어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드럽게 연결을 했어요. 자, 두 선수 쉼 없이 3세트로 그냥 연결해서 가네요. 사실 뭐 쉴 만큼 안 뛰었기 때문에 네,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경기 게임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네. 아마 두 선수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네. 뛸 겁니다. 자, 9점 게임에서 또 실수를 줄이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정규웅 선수 저런 아무 때서나 나오는 드롭. 오, 안남수 선수 너만 하냐. 네, 그러게요. 두 분 다 아무 데서나 치시네요. 지금 안남순 선수의 그 받아치는 샷이 다운인 줄 알고 정규웅 선수 너무 쉽게 다음 샷을 쳤어요. 하지만 일단 심판 콜이 나올 때까지는 네, 끝까지 맞습니다. 결정을 지어놓고 네. 그 다음에 심판에게 어필하거나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안남순 선수도 굉장히 잘한 선수거든요. 네. 우승도 예전에 여러 번 했었던 네, 지금 오랜만에 지금 대회를 나왔는데 기량이 역시 뛰어납니다. 네네. 샷이 아주 예리하네요. 네. 두 선수 랠리 길죠? 조금 빨랐어요. 자, 남자 16강 시작되면서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많이 늘고 계시는데요. 자, 들어오시는 분들 우리 구독과 좋아요 같이 눌러주세요. 안남순 선수의 샷이 니게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 투바운드라고 지금 어필해보는데 심판 콜이 나오지 않았죠? 네. 어쨌든 간에 저렇게 일단 랠리가 전부 종료된 후에 어필하는 게 좋습니다. 자, 정용 선수 또 네. 갑자기 리듬을 바꿨죠? 네. 강하게 치다가 갑자기 드롭을 치면서 안남 선수가 예측을 못했어요. 자, 지금 발리 보스트는 별로였어요. 읽혔습니다. 네. 저런 찬스 볼은 벽을 많이 이용하는 것보다 직접적인 결정샷을 치는 게 좋았을 텐데, 한 번 더 돌리는 그런 샷이 됐어요.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이겼지만 네네. 저런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결정샷을 구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지금 예측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벽에 맞으면 맞을수록 어쨌든 시간을 벌어주는 거거든요. 남자 16강 경기, 8강 경기 진행하면서부터는 굉장히 한 경기 한 경기 결승 같은 경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 선수들 뭐 기량도 높기 때문에 굉장히 박진감 있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대 4 상황입니다. 이게 9점 경기라 한 점 한 점이 정말 이번에는 공을 보고 쫓아 들어갔는데 갔는데도 정규용 선수의 공이 리버스 앵글이 굉장히 길이가 좋았어요. 어려운 공이었습니다. 아 지금 리듬 좋네요. 네. 찬스 왔죠? 찬스죠? 아 한 점을 따라 아, 좀 아쉬운 게 요 전 상황에서 안남순 선수의 샷이 조금 아쉬웠어요. 침착하게 길이만 맞춰졌어도 충분히 득점할 수 있었는데 이게 빠르게 변화를 주다 보니까 볼이 조금 빗맞았어. 자, 안남수 선수가 매치포인트에 먼저 올라섰습니다. 네. 자, 정규용 선수가 어떻게 이거를 자, 지금부터는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이 게임을 지고 나면 집에 가셔야죠.